안녕하세요. 당신의 적소의 대표 육재호입니다. 공장과 거래하는 가장 쉬운 방법, 금속 제조업 공장 중개 플랫폼 당신의 적소입니다. 당신의 제작소는 공장을 찾고 싶어하는 고객과 공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장님들을 이어주는 공장 제조업 중개 B2B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내 편의점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실까요? 약 4만 7천 개 정도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조 공장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약 41만 6천 개, 편의점보다 약 9배가량 많은 수치인데요. 왜 우리는 제조 공장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산업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공장을 찾지 못하고 공장 사장님들은 온라인에 홍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너무 구시대적인 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편 검색 기능, 간편 결제 기능, 전자문서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금속 제조업 생태계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였습니다. 공장의 정보가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수요 기업과 개인들에게 공장의 정보를 깔끔하게 공개하여 공장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공장 검색을 빠르고 간편하게 편리하게 진행하여 검색한 공장의 정보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의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저희는 공장의 견적서를 송부받아 고객에게 전달한 후 고객이 원하는 공장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월 구독료를 통해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가 서비스 기능, 그리고 온라인 홍보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여 제2차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MVP 테스트에서는 공장 매출 약 6천만 원, 그리고 2차 MVP 테스트에는 공장 매출 약 6억 5천만 원, 약 1100%의 공장 매출이 상승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입할 시장은 연 30조 원인 제조업 시장에서 약 1.5%인 연 2천억 원의 소규모 금속 임가공 시장을 처음으로 진출하려 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호민 공동대표가 근무하였던 고양시 소규모 공장단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에는 타 제조업종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수수료 BM을 채택하고 있어 플랫폼의 이탈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매우 더딘 작업 속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신의 제작소는 이러한 단점을 없애고 공장 정보를 자세하고 투명하고 공개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높은 플랫폼 만족도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빠른 작업 처리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장점으로 경쟁사 대비 페르소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요소에서 경쟁적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조금 신기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옆에 공장 사장님의 아들이 당신의 제작소라는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카페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같이 작성하기 시작한 게 당신의 제작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 속 스타트업 캠프 상스캠에서 같은 스타트업 동료분들의 소개로 현재 디자이너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저희 멋진 팀을 이루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과 거래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당신의 제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